네, 안녕하십니까. 올림포스 1 16강 1번 지문입니다. 회사들이 뭘 하냐면 cause related 마케팅이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대의 명분에 기반을 두고 관련돼 있는 마케팅. 즉 해외에서 무슨 문제가 있거나 혹은 국민에게 어떤 재난이 닥쳤을 때 이것을 도와주자라는 의미에서 마케팅을 연결하는 노력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 물건을 사시면 우리 물건의 1%를 제 주민들에게 기부합니다. 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이걸 사시면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저희가 장학금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 이것이 바로 cause related marketing입니다. 우리가 보통 cause라는 단어를 쓰면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로 원인이나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명사에서 원인이나 그런 뜻 말고도 대의 명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대의 명분이라는 것은 결국 큰 의미, 그리고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cause를 대의 명분으로 생각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서 처음부터 the past couple of decades 출발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have seen many corporates joining. have seen은 동사죠. 근데 이 seen이란 동사 갖고 있는 특성, 무슨 동사? 지각동사. 그래서 joining이라는 녀석까지 하나의 의미 있는 동사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C라는 지각동사가 뒤에 있는 목적어인 many corporation, 많은 법인이나 기업들을 보는데 그냥 기업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 세대는 보아왔던 것이죠. 주어가 수십 년인데요. 시간이 어떻게 주어가 되고 얘가 보느냐라고 하면 의역해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많은 회사들이 그렇게 기부하는 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보아왔다인데 우리가 봤다는 것도 아니고 너가 봤다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사람이 본게 아니라 그냥 주어를 여러 시간, 수십 년의 시간이 보아왔습니다라고 해석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뒤에 있는 목적이 많은 회사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charity, what is called, 뭐뭐라고 불리워지는 것, 밑줄 쳐져 있는 cause related marketing effort 라는 것에 불리워지는 것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In which. 근데 여기는 회사가 donate certain percent of its effort profit from a particular item. 관계대명사 in which로 출발하고 있는 문장이 만큼 나왔고요. 회사가 특정 아이템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의 특정 퍼센테이지를 기부하겠다는 그런 노력이라 불리워지는 것에 참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노트북을 샀는데 우리 회사에서 20만 원이 남아요. 그중에 5만 원을 불쌍한 사람한테 좀 도와주겠습니다. 뭐 로힝야 난민을 도와주겠다. 아프리카에 기부하겠다. 이런 맥락인 것이죠. 문장 보면 in which가 나왔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in which는 전치사와 관계대명사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위치는 앞에 있는 선행사를 받을 것이고, 요것은 바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됩니다. 자, 그 말을 그냥 쉽게 설명하면, 얘는 하나의 구별되어 있고 독립적인 녀석이에요. 뒷문장이랑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는 완전한 형태의 문장이 오셔야 됩니다. in which나 관계대명사 전치사 붙어 있는 문장은 설명을 좀 많이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여러분에게 올려드릴 테니까 이걸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in which로 포함되는 문장 완전하다.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돌아옵니다. 문장에서 다시 돌아왔던 in which corporation 출발해 보면 회사가 자신들의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게 되는 cause related marketing 노력에 포함되어졌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The non-profit group of the corporation 동사로 advertise 문장의 주어는 두 녀석이니까 빨간색 칠하고 있는 비영리 그룹이나 혹은 기업들 이두 가지가 advertise arrangement and encourage people 두 가지 동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일단은 그러한 정렬을 광고한답니다. 이 배열이나 정렬인데요. 앞에 있는 cause related marketing effort를 대신 받는 단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열이나 정렬이라고 의역하면 안 되고 그런 마케팅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이렇게 둘을 연결을 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연결할게요. 그리고 advertise 할뿐 아니라 또한 장려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장려하냐면 혼자 또 나오지 않는 동사죠. cause 목적어 to 부정사.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관계대명사 후로 설명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비슷한 물건들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될런지 모르는
LG 노트북을 살까, 삼성을 살까, 아, 애플은 너무 비싸고, 도시바를 살까, 하웨이를 살까, 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LG 거는 기부를 하네? 까짓 거 이거 사지 뭐. 요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To choose the one that also benefits the charity. 어떤 걸 선택하게 한다. 기부에도 혜택을 줄수 있는 것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다. 칠판 이쪽에 보시면요. Encourage라는 동사 혼자 안 나옵니다.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도록 장려하다라고 해석이 되는 동사이죠. Encourage 목적어 투부정사 이 뜻이라 그랬죠? 근데 여기 앞에 있는 목적어가 바로 people이고 people을 who라는 관계대명사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러 가지 물건들 사이에서 고민할런지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사람들이 투부정사하도록 장려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 여기 나와 있는 투부정사 동사원형은 무엇이었느냐? 여기서는 choose였고요. the one이라고 하면서 이 one을 또한 관계대명사 대시 또한 꾸며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also benefits 혜택을 주는데 the charity에게 혜택을 주는 바로 그러한 것. 이 the one이 지칭하는 바는 뭐냐면 그러한 물건, product를 대신받는 단어라고 볼수 있겠죠. 혹은 product 내지는 corporation, 회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the one이라는 것 자체가 대명사인데요. 하나라고 해석되지 않아요. 절대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가 아니라 어떠한 것, 대상인데 앞에 있는 대상을 대신받을 때 one은 단수, ones가 붙어서 once가 되면 복수의 대상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맥락을 보면 기부의 혜택을 줄 수도 있는 회사라고 봐야 되고 그 기부의 혜택을 주는 그 상품이라고 보는 거니까 product나 corporation을 대신받을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질문을 다시 돌아오면 이 질문에서 제일 핵심적인 어려운 문장 중에 하나가 이 문장인데 이 문장은 잘 기억해 두시고 해석을 중심적으로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장 갑니다. Variation on this theme include corporation.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가 나오는 것이죠. 이러한 테마를 갖고 있는 다양성은 include corporation, 대절로 설명하는 회사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나 쭉쭉쭉 되어 있는 회사들인 것이죠. 혹은 who allows customer to the nominal groups that 하면서 관계대명사가 또 나오게 됩니다. 자, 문장의 관계대명사가 너무 그득그득하기 때문에 색깔을 좀 다르게 간 건데요. 요 둘은 같은 색깔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세모 나와 있는 or 병렬 보이죠? 뒤에 나와 있는 who가 있어요. 병렬은 뒤를 보고 앞을 봐야 돼. or 나와 있고 뒤에 who 있지. who는 관계대명사고 얘랑 똑같은 관계대명사 대시 동시에 corporation을 꾸며주게 되는 겁니다. 좀 이상한 문장이죠. 왜냐면 앞에 있는 건 대신데 여기는 왜 후냐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글쓴 사람이 마음대로 쓴 거예요. 어차피 주격 관계대명사고 선행사는 사물이나 사람이나 비슷하게 회사를 사람이나 사물로 둘다볼 수도 있었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that도 쓰고 who로 썼는 건데 여기 보면 s 안 붙었죠? 좀더 크게 보여드려요. 여기 보면 offer에 안 붙었고 allowed에 s 안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선행사가 corporation이 되는 건 100%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같은 색깔이기 때문에 첫 번째 관계대명사 읽어보면 특정한 조직에다가 종류에다가 자신들의 이익의 일부를 주겠다라고 제공하는 회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양한 회사들인데 어떤 회사들이냐면 당신이 원하면 우리는 딱 근데 아이들을 도와주겠다. 우리는 미혼모를 도와주겠다. 우리는 노인들을 도와주겠다. 독거노인을 도와주겠다. 사람들이 보면 어떤 이 물건을 살때 느끼는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이 물건을 사는 사람마다 약간 미묘하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그런 특정한 사람들을 도와줍니다라고 하는 조직들이 있고 회사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런 테마의 다양한 형태 한 종류인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형태는 allow 목적어 to 부정사로 소비자가 직접 그 그룹을 지명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노트북을 샀는데 5만 원 정도를 누구에게 기부를 하는 거죠. 그럼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걸 내 마음대로 기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권준영 씨,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아프리카 난민, 뭐 시리아 난민, 세 번째 우리나라에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있는 아이. 어떤 게 하실래요? 야, 우리나라가 먼저지. 저소득층
Thank you.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혹은 최근에 신문을 봤는데 시리아 난민에 대한 너무 안타까운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걸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 세 가지 선택지 안에 시리아가 있다. 오케이, 시리아를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점이죠. 이해하세요? 그 얘기는 물건을 살 수 있게 해주는 cost related marketing으로서 아주 의미가 있는 행동이면서도 사람들이 물건을 산다는 거에 대해서 혹은 비싼 물건을 사는 거에 대해서 어찌 보면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나는 실제로 노트북을 산 거지만 사실 필요는 없었어 하지만 남들도 도와주고 나는 훌륭한 행동을 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룹은 they should receive the corporate funding 회사의 돈을 받아야 되는 즉 기업의 펀딩을 잡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룹을 선택하게 해주는 것들을 포함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that과 who는 공통적으로 corporation 기업을 꾸며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문장 갑니다. cost related marketing 이런 대의명분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마케팅은 많은 조직들에게 혜택을 줍니다. 자, 혜택을 주는데 어떻게 주냐면 by ing라고 하는 분사구문이 나와있죠. 이만큼을 느끼게 만드는데 the allow shoppers to feel that 대절을 느끼게끔 허용을 함으로써 많은 혜택을 주게 되는 것이죠. that their spending 그들의 소비는 즉 물건을 샀던 사람들의 소비라는 것은 또한 charitable purpose 그들의 소비가 남들에게 기부하는 그런 목적으로서 또한 담당하다로 그렇게 역할이 된다는 점을 느끼게끔 해줌으로써 조직에게는 혜택을 준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쇼핑하는 사람들은 기분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많이 파니까 기업은 또 기분 더 좋아지고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The drawback is 여기에 대한 단점은 these donors 이러한 도너, 도네이트하는 사람이니까 기부자들인데 do not become part of the organization's donor base 이런 기부하는 것들 자체가 조직의 기부하는 것의 일부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맨 마지막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실제로 물건을 사서 그 비용의 일부를 냈다면 실제로 자기가 기부한 거죠. 근데 회사 입장에서 기부한 건 아닌 거예요. 근데 회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기들이 기부했다고 뻥치는 거죠. 남들한테 우리 기업은 무려 1년에 2조 원을 기부했습니다. 야 대단한데 대박이다. 알고 봤더니 소비자랑 같이 한 거야. 어떤 뜻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 회사가 기부해야 할 수많은 진짜 기부해야 되는 몫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정도의 할당이 있을 거고 사회에서 기대하는 수준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거를 그냥 대충 소비자들이 내는 것을 이용해서 퉁쳐버리는 거지. 그 누가 행복하겠어요. 결국 좋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은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drawback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문장 이렇게 했고요. 핵심적인 문법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 파일이 아니라 간단하게 요거 정도 하나 갖고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이동할게요. 자, allow 목적어 to 부정사. 선생님 인강을 통해서 내신 대비하는 친구들은 계속 들었을 거야. 이 동사 계속 중요해서 제가 이제 뭐 거푸집 동사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고요. allow 목적어 to 부정사인데 해석은 목적어가 동사 원형하도록 allow 하다, 허용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이 동사의 뜻이 요 자리에 허용하다였는데 예를 들어서 enable이다. 그럼 요거에 enable로 적어주면 돼요. 능력을 부여하다. 그리고 아까 지문에 나왔던 것처럼 encourage. 그럼 여기에 장려하다 이렇게 붙여지는 거지. 이 문장에서 의미 있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목적어하고 to 부정사가 문장에서 to 부정사가 부사가 될 수도 있지.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 노란색이나 초록색으로 쓸 때 allow 다음에 투부정사를 같이 내가 빨간색으로 쓰고 동사로 쓰는 경향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얘가 하나의 의미 있는 동사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I want you 이게 얼마나 로맨틱한 문장이야. 내가 널 원한다. 좋은 거지. 근데 I want you 까지만 되면 되는데 이 want가 안타깝게 이런 비슷한 동사로 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작하거나 말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글을 읽고 듣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독해하고 듣기 하잖아. 근데 I want you 까지 딱 읽고 아 너무 좋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뒤에 shut up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 그러면 to 부정사가 의미 있는 녀석이라고 그랬지 여기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 너가 좀 닥쳤으면 좋겠어 라는 표현이란 말이야.
로맨틱해요? 아니죠. 독서실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I want you. 나를 원하나? To shut up. 좀 닥쳐. 완전 달라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사들이 나오면 끝까지 읽어두시고 투부정사가 나왔으면 목적어와 투부정사가 바로 보어관계로 오형식 문장의 일부라는 점 요거를 기억해 두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 문장에 방금 나왔던 문장이 상당히 많았어요.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지문 올라옵니다. 지문으로 이동합니다. 일단 네 번째 줄에 있는 encourage 목적어 투부정사가 있었죠. 이 목적어를 그냥 장려하고 만 게 아니야. 야 장려해 너 열심히 해라 그게 아니라 사람들아 골라라 라고 장려해 준 거예요. 두 번째 문장은 여기 나와 있죠.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소비자들을 그냥 허용한 게 아닙니다. 지나가세요. 소비자 지나가세요. 이게 아니라 소비자 일로 오세요. 일로 와세요. 가서 노미네이트 하세요. 와서 그룹을 지정해 주세요.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allow라는 동사랑 하나로 묶어져서 공부를 해 두셔야 되는 거지. 또 나왔어. 샤퍼를 그냥 지나가세요. 일로 오세요. 허용한 게 아니라 샤퍼들 오세요. 와서 느끼세요. 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 다른 구조입니다. 그래서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encourage 목적어 투부정사, enable, cause, want 등의 동사가 오형식 동사로 쓰여질 수 있다는 점 잘 기억하고 구문 독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 이 지문만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의 영어를 따라갈 겁니다. I want you to study more. You got it? 여기까지입니다. 16강 첫 번째 문제 여기까지.